우리가 바라던 바다. 안녕하세요, 제동님. 대항해 시대 우리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준비된 많은 업데이트 중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난 자유로운 해적이야. 너도 나랑 같이 갈래? 자유로운 영혼의 여해적 제독 앤 보니가 찾아옵니다. 카리브해의 악명 높은 여해적 앤 보니는 웬만한 남자 해적보다도 과격하며 자신을 얕잡아 본 적들을 혼내주며 카리브해에서 악명 높은 해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앤 보니는 순수한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다 어딘가에 존재하는 엄청난 보물을 찾는 꿈입니다. 존 레컴과 함께 해적단을 결성하고 반쪽짜리 보물지도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보물을 찾겠다는 열망 하나만으로 모험에 뛰어듭니다. 보물을 찾기 위해 거칠고 매서운 모험의 바다에 뛰어든 여해적 앤보니의 여정은 어떻게 될까요? 대항해 시대 오리진의 첫 오리지널 시나리오 앤보니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앤보니 제독은 선단 레벨 40 이상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앤보니는 거친 성격의 여해적답게 전투에 강하고 특히 높은 백병술이 장점입니다. 백병 공격에 유리한 다양한 효과와 제독 명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앤보니의 연대기를 완료하면 회고록을 통해 전용 무기 앤보니의 쌍검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대기 완료 후 S급 항해사 하웰 데이비스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앤보니의 친구이자 경쟁자인 하웰 데이비스는 백병술에 유리한 회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용 무기와 S급 항해사 하웰 데이비스를 획득할 수 있는 앤보니의 보물을 향한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이달의 신규 항해사 소식입니다. 천문학 테마의 항해사 8명이 대항해 시대 오리진에 찾아옵니다. 별은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저렇게 빛나잖아요. 하늘에 빛나는 별을 사랑하는 독일의 수석 항해사 마리아 마가레타 키르이는 높은 척구법을 바탕으로 기나긴 항해에 꼭 필요한 항해사입니다. 전투에서는 지원술의 강점이 있고 적군의 행동을 봉쇄시키는 해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별을 찾기 위해 밤바다를 여행하는 마리아 마가레타 키르이를 고용해보세요. 두 명의 A등급 항해사를 소개합니다. 그 별, 그건 당신을 뜻한 건가? 신학과 천문학을 공부한 요하네스 케플러는 항해에 유리한 다양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신성을 찾기 위해 바다를 떠도는 요하네스 케플러를 고용해보세요. 중요한 논문을 써야 해요. 방해하지 말아줄래요? 벌레와 식물을 사랑하는 마리아 지빌라 메리아는 독일의 생물학자입니다. 높은 박물학의 소유자로 탐험에 필요한 다양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자연을 사랑하는 총명한 생물학자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을 한 대에 배치해보세요. 마르틴 루터는 독일의 상담사로 항해 중 재해를 예방하고 해소하는 효과를 지닌 항해사입니다. 페트리스 플란시우스는 항해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다수 보유한 항해사입니다. 네덜란드의 설계사인 율리안 페르메이르는 전투에서 수리에 도움을 주는 효과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약품상 아그네스 베르나우어는 의약품 거래에 이득이 있습니다. 야코프 로헤베이는 네덜란드의 지리학자로서 명중 감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천문학 테마의 신규 항해사 8명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많은 제독님들이 기다리시던 14등급 선박이 추가됩니다. 각기 다른 능력과 개성을 가진 5가지의 선박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층의 선루가 돋보이는 대형 범선 산타 카타리나가 추가됩니다. 산타 카타리나는 대형 2층 범선으로 교역의 장점이 있으며 전투에서는 아군의 수리 및 의술에 특화된 선박입니다. 동인도 무역을 위해 건조된 무장 상선 선박 프린스 빌럼은 대형 2층 범선으로 전투에서는 높은 백병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대의 백병 전담 선박이 필요하다면 프린스 빌럼을 건조해보세요.
대형 갤리온은 타락의 후계자로 불리며 전투에 뛰어난 성능을 가진 대형 2층 범선입니다.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한 포격 공격으로 전투를 한층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선박입니다. 아라키선은 중국식 선박과 서양식 선박을 조합하여 만든 동양 선박입니다. 교역에 적합한 기본 능력을 가졌고 전투에서는 지원에 특화된 선박입니다. 로르샤는 유럽식 선체와 중국식 돛을 사용한 1층 대형 범선입니다. 수리 및 의술에 특화된 선박으로 한 달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싶다면 로르샤를 건조해보세요. 여기까지 새로 추가되는 5가지 14등급 선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플레이에 어울리는 나만의 함대를 구성해보세요. 대항해 시대 오리진의 신규 콘텐츠 포벌이 추가됩니다. 그 첫 번째는 전설의 해적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입니다. 제독님들의 힘을 모아 강력한 포격으로 중무장한 에드워드 티치를 토벌해보세요. 여기까지 제독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이달의 업데이트 소식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제독님들은 대항해 시대 오리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제독님들과 함께 맞이할 새해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올 한 해 함께해 주신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크리스마스엔 신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출석을 통해 다양한 재화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 12월에만 만나볼 수 있는 산타섬과 산타섬에서만 즐길 수 있는 판정 의뢰 그리고 협동 콘텐츠인 트리 키우기까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와 이벤트가 제독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업데이트 콘텐츠와 함께 즐거운 항해 되시고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쏴라! 쏴! 그래! 이거야!